내 자신을 아주 노력하고 갖춰 놓으면 자력이라는 게 생긴다. 인체는 소우주라. 이 자력의 힘이 인류의 무엇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필요한 거는 정확하게 내 앞에 다 오게 돼가 있거든. 내 앞에 올 일이 아니라면 내가 딸리 가서라도 가. 아, 그래서 그걸 만나게 돼 있고. 그래서 네 앞에 오는 것만 잘 소화를 하면은 찾아 헤맬 이유가 없어. 근데 내 앞에 걸 소화를 못하니까 모지래니까 힘들어도 내가 걸어서라도 찾아가야 되는 꼴이 나는 게라. 이게 찾아가서 얻는 거는 별로고 앞에 있을 때 오는 것이 최고야. 이게 질량이 있는데 온다. 이것이 질량이 최고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잘 흡수하고 잘 썰어 마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제 젊어지는 원리, 요런 것들은 에너지 교환하는 것인데 상대성에 따라가지고. 이 상대 이론이에요. 이게. 아, 상대성 이론인데 인간과 인간끼리 기운을 주고받는다. 이것은 말에 있고 말이 여기서 아주 그 건강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 건강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고, 말을 아주 그 이제 떳있고 아주 그 지적인 글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적인 기운을 지금 내가 끌어당기고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아주 이제 질이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너한테 오는 기운은 질이 낮은 기운밖에 절대 오가지 못한다. 그래서 먹고 살라고 환장을 하는 사람한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환장하는 에너지, 이것은 동물적인 동물들이 쓰는 에너지입니다.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뭔가 아주 떠있는 것을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걸 나누는다. 그러면 좀 지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적인 기운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 이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그걸 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큰 뜻을 이제 그 논하고 하면은 그 대화를 논하면 그 기운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아주 그 낮은 대화를 하면은 조상신들이 와서 우글우글 해. 그게 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아주 뭐 근심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근심 같은 집착을 하다가 죽은 이런 영혼들이 와갖고 우리 주위에 육신에 차고 든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담벼락 밑에서 나는 막 이렇게 눈치나 봐서고 눈치 보다가 죽은 구신이 와. 이게 내가 그 기운을 부르는 거야 지금. 우리 영혼들 기운들 뭐 대자연의 기운 이런 걸좀 바르게 알 때라. 네가 부른 거지. 적이 온 게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영혼들은 내가 부르는 거야. 내가 부르진 않았는데 네 하는 행동이 그 주파수에 맞는 게 있다고 와, 이래. 그 소인배는 아주 단순한 구신들이 오고 대인이 되면 많이 실력을 갖춘 영혼이 오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내가 큰일을 하려고 그러한 이 자세를 가지고 그런 대화를 논하고 그런 이제 공부들을 하고 있으면 아주 조상들이 막 아주 집착하던 이런 양반으로 거기에 얼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은 정리가 되어버리고 크게 이제 공부한 대신들 위에 이제 천신들이 내리선인 게라. 이게 대인이 내리서려면 내가 대인이 되어야만 대인이 내리서는 거거든. 이제 고루하듯이 우리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화는 너의 척도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리고 너를 젊게도 할수 있고 너를 팍상 늙게도 할수 있고 우리가 말을 뭘 하느냐 따라가지고 우리 몰골이 달라져. 눈치 보면서 너무 이야기 자꾸 하잖아. 자꾸 눈치를 봐가며 너무 이야기 에휴 그거 막 그게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딱 요래 생기 뿐인 거야. 아니 요래 생겨.
선생님 코미디 비슷하나? 정확하게 알려 주려니까. 그러니까 너물 갔다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 이게 사람 사람이 또 요래 생긴. 평소에 하는 행동대로 네가 그래 닮아가. 그만 막 깔깔깔깔 좋아 웃지. 여기 요래 생긴다니까. 네. 그러면 그 연예인들 이것처럼 이렇게 고기 한 척하고 요래 요염 뜰잖아 요래. 평소에 요래 응? 이게 잤잖아. 그러면 요래 생기가 있어. 요래.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네 기운을 불러서 너를 똑같이 만들어낸단 말이야. 응? 복사본이거든. 응? 이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바르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바르게 대하면 너 이 균형이 바르게 딱 잡혀. 내가 꼬꾸랑하면 뼈도 굽어. 우리 국민들이 뼈 안 틀린 사람이 없어. 꼬꾸랑 마음을 먹으면 꼬꾸랑해지는 거야. 그게. 치우치게 되면 치우치진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꼬를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잘 보면은 네가 친정에 치우쳤나 시가에 치우쳤나 이것도 네 뼈가지 보면 딱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굽었나 왼쪽으로 자빠졌나 이거 보면 딸리 간 쪽에 가. 풍을 맞아도 어떤 쪽으로 욕심을 내가 맞았느냐 오른쪽 왼쪽 딱 나온다니까. 이게 뭐든지 내가 상하는 쪽이 네가 집착이 많은 쪽이야. 응?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는 병이 걸리고 나서 나서는 게 아니고 안 걸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라 앞으로는. 이렇게 늙고 나서 젊어질라고 막 두드리고 피고 막 째고 붙이고 얘야 하지 말고 안 늙어 뿌려야 돼. 안 늙.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드는 표시는 분명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우아하고 아주 나이가 들은 사람이 나이 들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야. 나이가 들은 사람이 지금 60 됐는데 30대로 보인다. 하, 좋다고 이 지랄 하지요. 어른이 아로 비면 어이 되노? 아 취급 받는다 이가. 어른이 아로 비면 안 돼. 어른은 어른으로 보여야 돼. 그게 정상인 거라. 어른으로 보이는데도 추하지 않고, 아주 못나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아주 곳곳하고 사람이 풍채가 있고, 거기에서 기운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거부만큼 아주 훌륭한, 이제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존경을 받는데, 아들 같은 게 무슨 존경을 받노? 어른은 어른으로 보일 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럼 어른으로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어른으로 보이느냐? 행동을 어른의 행동을 하면 어른으로 보여. 나이가 어른이 됐는데 어른 행동을 못 하면 어른으로 안 보인다니까. 뭐가 쭈그러졌든지 어떻게 됐든지 쭈그러진 양재기로 보이든지 하여튼 안 보여 그렇게. 늙은 할망구로 보인다 이카잖아. 근데 어른한테 늙은 할망구라 하나? 그런 법은 없다 이가. 어르신이지. 응? 어른의 행동을 하면은 그분은 늙은 할망구라는 소리는 절대 안 어울리게 돼가 있어. 못 불러. 어르신이라 그래. 어른께서 어르신 이래 부르지. 늙은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니까. 이게 어른이 어른으로 보이는 시대가 와야 되는 것이야. 굉장히 중요한 공부지, 이게. 네, 네.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는 너를 만들고 있다. 너 자신의 아주, 응? 이게 곱게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우아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데에서 내 외모와
뇌가 처음부터 갖추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을 갖다가 너무 흉이나 보고 뭐좀뭐뭐 이렇게 지지부란니 막뭐뭐또뭐저 먹고 사는 이야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아무리 잘생기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 그쪽으로 찌그러져 버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수준을 조금 이제 마인드를 올려 가지고 생각하는 범위가 지금 달라져야 된다. 아, 요런 거야. 그래서 스승님이 전부 다 공부를 시키려고 드는 거다고.